이 운동 말고 뭔가 네. 혈액순환 이렇게 피가 잘 통하는 운동은 없을까요? 혈액순환 잘 되는 운동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좀 아프실 거. 아니 자꾸 좀 아프다는데 많이 아프거든요. 진짜로 내가 깨병이 아니에요 이게. 아, 좀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한번 가르쳐 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이게 바로 혈액순환에 좋다는 그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혈액순환 말고 뭐 또 어디에 좋은 게 있나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발의 아치를 되살려줄 수 있는 동작으로서 이제 발의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다면 체형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밟아주시면서 부드럽게 이제 근육들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보면 발의 아치가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어? 네. 그러면 이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평발 아닌가요? 평발이나 아니면 이렇게도 틀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틀어져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난리 나겠는데요? 이거 엄청 아프겠는데요? 그러면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이거 그 혹시 지압판이랑 비교를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거죠. 나 지압판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어떻게 세상에.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둘 셋. 자, 이 발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아삼 다시 여섯 일곱 표정 펴시고 여덟 아홉 자 열 돌아오시고 자 이번 옆쪽으로 한번 돌아오실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했던 거 진짜 다 힘들고 이게 최상이네 지금. 아, 소름이 돋아 이거는 너무 아파가지고. 자, 잠깐만. 이거 벗어야죠. 잠깐만 선생님 이 꼼수를 쓰고 계시면 안 되죠. 이거 빨리 벗으세요 선생님. 나는 지금 맨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전부 다 천에서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걸렸죠? 아이고 걸렸다. 자, 선생님 표정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 준비. 자, 어깨 힘 빼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발 틀어주면 돼요. 다시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돌아오세요. 네 좋아요.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진짜 너무 아파.